안녕하십니까. 오케나니언 원장 서영석입니다. 오늘은 발가락하고 발바닥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는 모튼스 풋이라고 있습니다. 이 모튼스 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보다 심하게 작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뼈의 기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 중에 발가락이 이런 모튼스 풋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요추 4번, 5번, 청골, 이 골반 모양이 남들하고 조금 유전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. 환자가 이런 발가락을 하고 오는 경우에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하시는 원장님들은 반드시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시고 교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뼈의 모양이 일반적인 요추 4번, 5번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이 교정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요추와 골반과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확인하시고 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, 이런 모튼스 풋을 가진 분들의 요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